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t n 프리 김기환입니다 제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고 나서 3년 넘게 차량을 타다 보니까 어, 이런 문제점, 고장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잠깐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기에 발생한 문제인데 제가 원격 시동을 걸고 나서 차량을 타니까 차량 클러스터에 우측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하고 두 개의 아이콘이 떠 있더라고요. 음,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배터리 쪽에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약간의 표시가 돼 있었어요. 차량을 주행 가능했고 또 급한 마음에 또 차량을 써야 됐기에 계속 주행하니까 차량이 주행이 가능하더라고요. 또 냉각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고 좀 주행을 했어요. 한 1km쯤 가다 보니까, 저속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클러스터 우측에 전원 시스템을 뭐 점검하라, 뭐 정차하라, 이런 명령이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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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경고등이 울려서 더 이상 주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에 가해되고, 다시 전원을 껐다가 키니까, 또 초기처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점검하라. 그리고 또 역시 주행이 가능해서 한 500m 달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경고등이 계속 들어와서 차량 멈추고 가장 가까운 오토케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 점검한 결과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 저의 문제점은 그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에 LDCDC 컨버터라는 게 있는데 요게 문제가 돼서 발생했던 거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차량을 고치는데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어요. 대차를 받고 나서 휴일도 주말에 끼고 해서 한 5일 정도가 소모가 됐던 것 같아요 어, 현대차 기아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품들이 있어요 한세 가지 정도 될수 있는데 모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다른 하나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라고 된 부분이에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차량 후드를 앞에 열고 맨 앞쪽으로 가다 보면 빨간 냉각수통이 있어요. 그 밑분에 부쇳덩어리가 있는데, 요게 바로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에요.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은 또 여러 가지 부품으로 뭉쳐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하나 붙일 수가 없고, 통째로 교환해야 돼요. 두 개의 인버터, LDC-DC 컨버터, HCU에서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이 됩니다. 어, 요게 다행히도 제가 한, 고치고 나서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 핵심 부품이어서 10년 20만 킬로미터 정도까지가 핵심 부품이 보증이 되어서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일단 현대차단, 기아차단 요새 뭐산타파이 하이브리도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는데 하이브리 차량이라면 이렇게 오래 주행을 하다 보면 하이브리 핵심 부품인 HPCU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행을 오래 하면 되지 않고요. 즉시 멈추고 가까운 오토큐를 찾아가고 주행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본 얘기한 영상을 참조해서 대처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